저희 어머니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편두통을 약 10년간 달고 계십니다. 온갖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러한 두통을 기존 질병명으로는요, 일차성 두통이랍니다. 이 일차성 두통을 말 그대로 이렇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각종 검사를 했는데도 이상이 없는 두통을, 그래서 그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두통을 일차성 두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데 진통제를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약물 가용 두통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게 양방에 있는 두통 교과서에도 실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쓰는데 효과가 그때뿐이고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면서 그 진통제가 오히려 두통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두통약이 오히려 두통을 심하게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원인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겠죠. 그런데 원인이 없는 결과라는 것은 잘 추리를 해보면 없겠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두통의 원인을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담즙병의 담독 독소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데요. 이 담즙병의 담독소는 음식물 노폐물에서 유래한 독소를 한의학에서는 담독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내시경을 받게 되면 위장 내부 점막 위주로 관찰하잖아요. 그런데 위장 내부 점막은 일부에 불과하고 위장 근육을 포함한 이 바깥쪽에 음식물에서 노폐물에서 유래한 담독소가 쌓이면서 나중에 양이 많아지면서 돌처럼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담즙병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담즙병의 담독소도 위장에 있는 이 혈관이나 림프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담독소가 두피나 근육에 쌓이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주위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서 근긴장성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담독소가 위장에 있는 혈관을 타고 퍼진다 했잖아요. 뇌에 있는 혈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액이 부족한 것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주로 신장에서 진액을 생성해서 머리에 공급하는데 신장에서 그런 진액을 생성해서 머리에 공급하는 그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혈관이 진액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혈관이 딱딱하게 돼서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간 하나 심화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간 하나 심화는 주로 오장육부에서 열이 많은 장기가 간장이나 신장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든지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열받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한약에서는 간 하나 심화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간 하나 심화가 뇌 혈관에 영향을 미치면 혈관을 확장하게 되고 또는 뇌하수체에 작용하게 되면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면서 혈압을 올린다든지 맥박을 이렇게 빠르게 한다든지 하면서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혈허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심혈허는 주로 예민하거나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 심장이 위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심장의 기능이 위축되게 되면 뇌에 빈혈이라든지 심한 경우 피폐 현상이 유발하게 되면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어혈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쉽게 말하면 나쁜 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혈액이 탁하거나 뭐 교통사고나 타박상이 일어났을 때 어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혈이 뇌혈관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게 돼서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온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50대 남자 환자분인데 무려 10년간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대학병원에서 MRI 검사를 했는데도 큰 이상이 없고 두통약을 먹었는데도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려 한 달에 한 15일 정도는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환자분이 편두통 양상이 이게 두통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복부를 진찰한 결과 이 복부에서 담즙병의 담적이 촉진이 돼서 담즙병 환자로 진찰을 받았던 환자분이었는데 또 이 환자분이 몸에 열이 많은 체질로 평소에 자기 성격이 급한 환자분이어서 스트레스도 민감한 환자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를 이 담즙병의 담독소를 없애는 한약이라든지 간하나 심화를 조절하는 한약을 병행해서 투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호소했던 복부 편만감이라든지 가스 찬 거 더부룩한 양상이 좋아졌다고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머리에 쌓여있는 담독소 또 제거가 돼서 환자 말로는 무려 한 달에 15일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데 이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는 않고 아주 경미하게 두통을 느끼는 정도로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너무 이 치료 결과에 대해서 만족했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유튜브 촬영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답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환자분들의 궁금한 점이 담즙병의 담독소가 깔끔하게 제거되듯이 깔끔하게 해소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